다니엘서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르던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부터 큐티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보면 성경 다니엘서에서 보면 꿈을 해석하기로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여 유다왕 여호야김과 또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일부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신할 땅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 또 신들의 보물 창고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일부를 거기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인 느부갓네살 유다 사람인 그 다니엘은 여호야긴 왕때 끌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세 왕의 왕을 거쳐가면서 나라의 그 귀한 총리를 비롯한 귀한 그 보직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일제 강점기 시절에 3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로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 또 포로 생활은 내가 뭐 승진하고 싶다고 승진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싶다고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권도 없고 아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게 바로 포로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새 왕에 거쳐서 또 위대한 그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시켜서 이 유다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혜로운 소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그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들이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유다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대상으로는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니까 왕궁에 살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려간 그 소년들을 갈대아 사람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그 사람들을 왕이 지정하여 또 음식까지도 3년 동안 지정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그 법률을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믿음을 그 변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소신을 분명히 지키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이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 1장 7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이름들이 마사코, 하나코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사고 체제를 바꾸어서 완전 그 포로로서 노예로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노예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알게 하는 그이 강대국들의 어떤 행위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환관장에게 용기를 내어서 정말 다니엘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할 수가 없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와 신앙으로 이렇게 환관장에게 자신이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 있으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어긴 거가 되어서 그의 목이 왕 앞에서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환관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용감하게 또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다시 한번 환관장이 보낸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또 다른 소년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는데 열흘 동안 비교해 보아서 우리의 얼굴이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좋지 못하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왕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지혜와 그 말씀대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편을 선택한 다니엘이 정말 작은 그러한 그 결정에서도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뜻을 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한발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행보를 먼저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아름다워지고 내딛는 발걸음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앞서서 나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